성전꽃꽂이는 전문 작가를 통한 배움이 필요합니다. 플라워아트21TV 성전꽃꽂이 동영상 강좌는 프로라이 전문 작가의 강의를 통해 성전꽃꽂이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통해 꽃의 생태적으로 이해하는 것부터 다양한 연출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동영상 강의는 매주 월요일에 업데이트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032-472-6603 또는 홈페이지 fa21tv.com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 동영상자라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로만 듣다가 이렇게 직접 만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오자마자 유튜브에서 많이 뵀어요. 이럴 때가 너무 좋았어요. 네,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직접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괜히 쑥스럽기도 하고 모르는 분이 유튜브에서 많이 봤어요 하니까 괜히 많이 으쓱대기도 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작품을 준비하긴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좀 떨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대나무 여기 소세지에 막 많이 보죠. 네, 이거를 엮었어요. 엮어서 한지를 붙였는데 오늘은 콜라주 기법이라고 해서 한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붙이면 밋밋하잖아요. 밋밋하고 해서 저는 콜라주 기법으로 해서 농낙지를 주려고 했어요. 의도는 뭐냐면 여기다가 색을 넣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밋밋하게 넣으면 그냥 색을 넣으면 얘가 그냥 색 그 자체예요. 하지만 와서 보시면 여기에 농낙지가 있어서 볼륨감이 있어서 더 예뻐요. 그래서 오늘은 뭐 색을 넣긴 했는데 핑크색을, 여기가 전체적으로 핑크예요. 여기 밑에는 그린이에요. 그래서 그린색 있는 데서는 핑크색을 연상하기 위해서 제가 핑크색을 넣었어요. 그리고 뒤쪽에 안쪽에는 한지를 안 넣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꽂다 보면 막 찢어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안 붙이고 그냥 대나무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색을, 그린색을 칠했어요. 그러면 오아시스하고 그린색하고 같이 묻어나서 굳이 신경 쓸 게 없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작품을 한번 해보면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굳이 꽃을 많이 넣지 않아도 되고 또 여기에는 다른 거를, 다른 소재를 넣거나 다른 터치를 해서 넣으면 굳이 내가 꽃으로 해서 많은 것을 채워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작품하면서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러니까 소재가 적은 소재로 해서 풍만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다른 거를 넣어서 한번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한지를 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오면서 얘가 흐트러졌네요. 원래가 여기가 이제 진달래가 많이 펴 있었어요. 근데 하룻밤 사이에 얘가 다 끊어져가지고 미안하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엄청 이쁘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더 많은 소재를 넣게 되면 더 상관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잘라주니까 훨씬 깔끔한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한 것 같기도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미를 위에다 세우고 그 다음에 리시안이랑 그 다음에 오미소 발룸이랑 해서 같이 색채를 붙여봤어요. 마가렛을 넣은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다가 그냥 장미는 동글동글하죠. 오미소 발룸은 그냥 길쭉해요. 반대의 꽃을 넣었거든요. 그 다음에 리시안도 동글동글해요. 그래서 동그랗고 기다랗고 이런 소재를 넣다 보니까 여기에다가는 흰색에 널브러지는 꽃을 넣으면 반대꽃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위에다 넣었는데 얘가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막 쳐내야 되는데 쳐내질 못했어요. 쳐내서 한두 송이 이렇게 위에서 머물 수 있도록 했으면 더 깔끔하고 좋았을 텐데 제가 오면서 생각을 했는데 얘가 많이 시들어서 쳐내고 올 걸 생각을 했습니다. 쳐내고 왔으면 훨씬 더 깔끔하고 위에서 머무는 선도 같이 어우러져서 대나무랑 잘 연결이 됐을 텐데 꽃이 또 쓰러지고 고개 숙이고 해서 약간 그런 것도 있어서 작품할 때는 미리미리 공간 여백이라든가 농낙지라든가 꽃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생각을 하시는 곳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같이 위에서 머무는 곳이 시들어 보이지 않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그린색을 칠했고요. 안에는 제가
핑크색을 어느 한 곳에는 진하게 박치라고 어떻게 그냥 붙었지만 하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린색이 들어감으로 해서 거기 핑크색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넣었거든요. 여기 밑에는 그린 핑크색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붙터치를 이용해서 더 많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보실 때 한번 자세히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냥 하나만 넣고요. 그냥 우리 이제 와이어로 해가지고 묶었어요. 그냥 우리 할머니들이 옛날에 바구니 짰나 했죠. 그런 거로 그냥 짰습니다. 간단해요, 이거. 네, 아크릴 육감으로 했습니다. 주말에도 같이 엮었어요, 하나씩? 네네. 주말에도 엮어야지 얘가 힘을 받잖아요. 그래서. 근데 대나무는 하실 때 물을 충분히 붙여야 돼요. 그래야지 안 부러져요. 말을 물을 막 치라 물을 주고 탁탁 털면 괜찮아. 그걸 안 부러져요. 그래 놓고 붙이고, 그 다음에 말리고, 그 다음에 말린 상태에서 하면 하나도 부러지지 않고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얘들 만약에 이제 대나무를 이렇게 했어요. 대나무를 여러 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감싸듯이 이렇게 있잖아. 밑으로도 이렇게 위로 가고 엮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밑으로도 가고 위로도 가고 같이 교차되는 거로 크로스 되게 하게 해도 되죠. 만약에 이거 중간쯤 반으로 했다. 반으로 해서 하나는 크로스가 되니까 밑으로 내려가고 또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반대를 이렇게 놓잖아요. 그럼 사이사이에 꽃을 큰 거 놓고 위에는 좀 얇은 꽃으로 작은 꽃으로 해서 작은 꽃으로 해서 넣으면 훨씬 더 멋있죠. 그렇게 하셔도 돼요. 아니면 이거 그 어디 책자에 보니까 물방울 그런 모양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한지를 붙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지를 붙이게 되면 너무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한지, 그러니까 대나무 그 자체로 하셔도 돼요. 끼워주면 훨씬 더 예쁘거든요. 한지 안 붙여도 되고 붙여도 되고. 근데 저는 컨셉이 오늘은 핑크색을 다 같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 아니 물감을 칠해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대나무 자체로 해가지고 하셔도 돼요.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해보지 않으면 방법이 생각이 안 나죠. 하다 보면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런 방법이 나오니까 한 번쯤 해보세요. 대나무를 맨 마지막에 아니죠. 먼저 해야죠. 네네. 왜냐하면 얘를 넣게 되면 하기가 힘들잖아요. 맨 나중에 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먼저 얘 지지대를 지지대를 세워야 돼요. 같이 여기에다 지지대를 세우고 같이 지지대를 세우면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꽃을 자연스럽게 꽂으면 돼요. 그렇죠. 네네. 빵끈, 있잖아요. 그, 집끈이라 그러죠? 집끈으로 해서 안 보이게 하면 깨끗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꽂아주시면 돼요. 그게 식물도 다치지 않고, 네, 좋은 것 같아요.